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왔고요. 오늘 로마 이전 에투루리아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오늘 그 전시 설명을 도와주실 우리 담당자분 같이 동행할 거예요. 이번 전시 이름이 로마 이전 에투루리아잖아요. 네. 그래서 에투루리아가 지중해 문명권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입구를 지중해 반도를 건너는 듯한 오. 느낌으로. 오. 여기가 지중해인가요? 네, 그걸 표현해봤습니다. 고래구나. 우와. 이 사람은 누구죠? 에투루리아 사람들이 네. 사후 세계가 존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 사후 세계를 담당하던 두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카룬과 반트 두 존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 반트이고요.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로 갈때그 여정을 안내하는 존재로 믿어졌다고 합니다. 저승사자 같은 네, 거네요.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군요. 무서운 저승사자보다는 네. 좀더 친절한 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아.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비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그렇구나. 네.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에트루리아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고 12개의 도시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교류하면서 번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었던 뭐 그리스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 이런 네. 것들 그런 곳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굉장히 큰 나라네요. 특히 오른쪽 보시면 에트루리아 무덤 벽화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어디다 그렸을까요? 벽에다? 맞아요. 네. 벽에다 그렸겠죠. 네. 특히 무덤 벽에 많이 그렸겠죠. 근데 무덤 벽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보존이 잘안 없어지거나 되게 자연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네, 맞아요. 아, 하긴 이렇게 하면 희미해질 테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물건 오래 쓰면 네. 낡고 바래잖아요. 근데 에트루리아가 이렇게 무덤 벽화가 잘 남아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에트루리아 무덤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 녹거든요, 석회암. 네. 그러니까 그랬다가 굳었다가 아, 녹았다 굳었다 하면서 그럼 더 단단해지는 네, 그러면서 안쪽이 밀봉이 된 거죠, 무덤 안쪽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벽화가 잘 보존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토스카나 풍경이래요. 지금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토스카나는 네. 지금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에트루리아가 있었던 곳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어때요? 토스카나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초록초록하고요. 뭔가 이렇게 역사가 숨쉬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에트루리아의 숨결이 느껴져요? 아,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가봐가지고. 제1전시실은 에트루리아인들과 신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신당? 네, 맞아요. 네. 신전이에요. 아, 신전.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식 기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식 기와들 보시면 조각도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죠. 네. 채색들도 아직 남아있어요. 색을 칠했던 흔적들이 네, 아직도 있죠. 포도주의 신. 아, 포도주의 신이 누구죠? 디오니소스. 네, 맞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들이. 네. 왼쪽에 있는 존재가 디오니소스의 아내 아리아드네입니다. 아, 머리가 없으신 분이 디오니소스예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하죠? 디오니소스인 거를 알 수 있는 상징들이 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들이 있어서 일단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저분은 흥의 신인 줄 알았더니.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포도주의 신이셨구나. 포도주가 흥과도 되게 관련 있잖아요. 술 마시면 그런 좋아하시고. 그렇구나.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반갑네요, 굉장히. 이건 뭐죠? 보원물들입니다. 예전에 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네.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벌을 내리거나 못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을 축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로 믿었을 거예요. 올해 뭐 일이 되게 잘 됐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봉헌물을 드렸을 수도 있겠고요. 이건 뭘까요? 3번과 4번 유물 생식기고요. 아~ 그럼 이런 봉헌물을 왜 바쳤을까요?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 맞아요. 다산을 기원하면서 이러한 봉헌물들을 바쳤던 거겠죠. 그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뭘까요? 신들의 의지나 의도를 파악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관장하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잖아요. 그 신의 어떤 의지나 메시지를 읽기 위한 방법으로 점을 쳤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 조각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무언가 들고 있죠. 쥐고 네. 있죠. 뭘까요, 저게? 팔레트. 팔레트 같이 생겼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팔레트는 아니에요.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살아있는 양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보는 것을 통해 점을 쳤어요. 너무 잔인해요. 간이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양마다 간의 모양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점을 쳤어요. 피아첸차의 간이라는 인물인데 아. 보면 이 간을 구획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 티니아 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운이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은 에트루리아식 이름이고요. 옆에 보이는 것은 순서대로 그리스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입니다. 티니아가 제우스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헤라클레스가 영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에트루리아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과거에는 막 과학이나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있었으니까 나를 더 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게 필요했으니까 그때도 살기 각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지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네. 우리 지금까지 쭉 보셨던 에트루리아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 유물들을 발굴했던 장소. 아, 역사적인 장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묘 같은데요? 맞아요. 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죽고 나면 사람 시신만 무덤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같이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장품들이 아직까지도 잘 전해져서 이렇게 지금 유물로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럼 제 추측이건데 이 무덤의 사람은 굉장히 계급이 높았나 봐요. 그랬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네. 클수록 계급이 높잖아요. 맞아요. 저 똑똑하죠? 뭔가 우리나라 역사랑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있잖아요.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신들의 이름도 나오고 어릴 때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때 막 생각나고 그랬어요. 제우스는 바람둥이입니다. 자, 이건으로 가시죠. 이 시대 테마는 에트루리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 중에서도 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부분과 연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가 전쟁에서 어떤 전술을 많이 사용했냐면 중장 보병 밀집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촘촘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방어구를 착용을 하고 촘촘하게 서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네. 긴 창을 들고 돌진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죠. 적군들이 이렇게 네. 막 달려오잖아요. 네. 무리를 지어서.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막아야죠. 네,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러트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걸 네.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게 점차예요? 네. 아. 어디에 말을 내놓았을까요? 아, 여기가 앞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야 보호가 조금이라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말이 이렇게 돌진을 하는 거군요. 네, 좀 더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전차에다가 뭐를 달았어요. 아,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달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네. 칼날을 달았어요. 아. 바퀴에 칼날을 달으면 그 칼날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네. 오는 거죠. 베어버리겠구나. 네. 피하면서 대형이 흩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넌 피했을 것 같아? 응? 난 바로 도망가지. 나는 저기서 이렇게 한게 뒤에 숨어가지고 끝났다 하면 나타나가지고 오, 다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승전부만 올리는. 네. 지금부터는 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축제. 그래서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특히 귀족들은 연회를 즐겼다고 해요. 제가 오늘 그리스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면 고대 그리스는 여건이 그리 높았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에트루리아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더 에트루리아의 여성의 여건이 높았나요? 네, 여건이 좀 더 높았어요.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네. 에트루리아 네, 귀족 여성들은 네. 연애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 혹은 남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연애를 주관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는 여성 인권이 높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연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품들인데요. 저는 이게 간장 종지인 줄 알았더니 술잔이래요, 술잔. 이거 왠지 후라이팬일 것 같죠? 아닌가? 아, 그냥 용기래요. 네, 넘어가죠. 뚜껑이 있는 그릇이래요. 굉장히 큰 그릇을 썼네요. 많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포도주를 담는 용도로도 쓰고 유골함으로도 썼대요.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볼테라라는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계속 볼테라 지역에서만 네. 전시가 되어 오다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인의 오른팔에 그녀의 이름인 나르티아 벨키네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문화 양식은 에트루리아가 그리스 세계와 접촉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관 같아요? 여기는 사후세계래요. 여기 써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굉장히 그 장례의식이 화려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에트루리아인들의 사후세계에 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웅장하다. 네, 진짜. 쭉 전시가 되어 있는 유물들은 네. 모두 다 유골함입니다. 와, 이거 조각할 때 되게 힘들었겠다. 뚜껑 부분에는 제가 누구를 묘사를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네, 맞아요. 네. 그 유골함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네. 묘사를 해놨고 그 아랫부분에는 이야기? 네, 맞아요.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봤어요. 이 유골함의 제목을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부부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해놨어요. 사후세계로? 네, 맞아요. 네. 사후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이단 씨는 유골함에 어떤 걸 새기고 싶어요? 그런 건 없고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허황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을. 페르세포네를 납치했을 때 모습이래요. 하데스가 납치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너무 예뻐서 진짜 범죄자네요. 저승세계로 네. 납치를 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페르세포네를. 네. 근데 페르세포네 엄마가 네. 데메테르라고 돼지의 여신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딸을 뺏긴 슬픔에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제우스가 중재를 시키죠. 딸을 데려오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데스랑 협의를 하나요? 네, 협의를 하려고 네. 하는데 하데스가 꾀를 내죠. 저승의 음식을 줘요. 그래서 저승의 음식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그 저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저승 밖에 나와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가만 하는. 그래서 데메테르가 사계절을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 딸이 내려가 있는 동안은 이제 마르는 거지. 네, 겨울이 돼서. 아, 제가 슬퍼서.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하데스는 범죄자라는 거죠. 여기는 저승의 문지기 반트와 카룬입니다. 아까 반트님은 봤는데 카룬이라는 분도 있나 봐요. 둘 다 그러면 저승사자님이신가요? 그런데 두 존재가 대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존재가 반트겠죠? 네. 아까 좀 자비로운 여성의 존재로 묘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길을 안내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반트가. 그래서 지금 왼손에 보면 뭘 들고 있죠? 저게 횃불이구나. 네, 그래서 네. 길을 비춰주는 거죠. 네. 죽은 사람이 이제 사후세계로 갈 때 네. 그런 역할을 했고 카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무기 같은 아, 거일 무기예요? 도끼처럼 아. 카룬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의 명주를 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아, 여기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반응을 해요. 이렇게 화면이 아, 바뀌죠. 최신식이네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유골단지. 이게 초기 형태의 유골함이라고 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 그 형태가 복잡해지는 거죠. 발전했다라는 거구나. 네. 자, 벽화를 제가 올려볼게요. 그럼 짠! 어떤 소리가 날까요? 삐리리리 소리가 나겠죠? 제자리에 놓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제자리에 꼭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네. 저 컴퓨터 화면에서 보셨던 유물이 지금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초기 형태의 유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초가집 같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투구로 되어 있잖아요. 네. 유골 단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병사.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전사 계급의 유골. 그 다음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시면 얼굴이 나왔죠. 카노프스 단지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분은 남자. 이분은 애기. 이분은 귀족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닌가요?
사실 보시면 네. 여성입니다. 여성분이세요? 네. 아, 가슴? 네. 아~ 가슴이 무슨 의미였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네. 존재도 여성분이에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쪽 왼쪽 귀를 한번 봐주시면 네. 귀를 뚫었나요? 네. 그걸 통해 여성이라고 추측을 할 수 아, 있어요. 그럼 이분은 남성이신가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걸 종합하셔서? 가슴도 없고 귀도 안 뚫었으니까 남성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중하셨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원래 이렇게 되게 소중하고 계급이 높고 존경하고 할수록 함도 커지고 그림도 화려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석관인데. 관이요? 네. 근데 보통 화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화장을 한 함이 있고 석관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추측을 다시 해보자면 아마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분은 엄청나게 계급이 높으셨나 보네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 아, 연애를 이렇게 즐기. 진짜 높으셨나 보다. 보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술잔입니다. 술잔. 술잔을 들고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 부와 귀를 다 누리고 계신 네. 분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누렸을 거잖아요. 네. 사실. 얼마나 이런 포즈를 많이 취했으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석관을 만들었겠냐고요. 거의 살아계시는 내내 저렇게 계셨을 것 같은데 투축하는데 연애를 늘 즐기셨을 거예요. 360일 정도.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놓여 있잖아요. 비교한다면. 두 개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얘는 흙인가? 맞아요. 도자기. 도자기구나. 네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전시실. 벌써요? 마지막 전시실로 가기 전에 에트루리아가 금세공품을 잘 만드는 것을 그래요? 네. 부자인 나라였나 보죠? 우와, 되게 화려하다. 저희 전시 제목이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마 로마의 영향을 준 에트루리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이전에 있었던 에트루리아. 네네. 두 개의 얼굴. 네. 야누스 신이지 않나요? 에트루리아에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청년의 얼굴, 한쪽은 노인의 얼굴로 묘사가 되어 있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는데. 네. 아까 되게 반가워하셨던 신이 있잖아요. 디오니소스요? 네, 맞습니다. 바쿠스는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로 불리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 영생을 얻었으며 지상의 인간들에게 포도 농사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포도송이를 들고 바쿠스를 따라다니는 동물인 표범을 데리고 있습니다. 표범이 정말 작네요. 네. 포도 먹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되게 개같이 생겼죠. 개같이 생겼죠. 네. 관객분들이 개로 많이 착각하세요. 네. 올림포스 12신들에 네. 해당하는 존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트루리아도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우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우스 원래 머리가 더 긴데 조금 더 길게 하기 귀찮으셨겠죠? 메르쿠리우스와 헤라클레스. 메르쿠리우스, 헤르메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날개에 달린 신발 신고 맞아요. 다니는 친구? 네. 언제 이렇게 컸대? 그때 되게 조그맣는데 만화에서는 거기서 엄청 깐죽거리는 캐릭터로 나온다고. 우리 때는 다 봤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GOD가 OST 부르고 말이죠. 이거 영웅상인데 네. 아까 디오니소스 옆에는 표범이었잖아요. 네. 개로 보이지만 네. 근데 저거는 진짜 개입니다. 아, 멍멍이구나. 네. 그리고 왼발에 뭘 밟고 있죠? 말 머리요? 소 머리? 돼지 머리. 아, 돼지예요? 사냥 그런 걸 했다라고 네, 네. 과시하는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러면 여기 전시 볼 때요. 네. 그 도슨트 해설 있잖아요. 맞습니다. 평일에는 10시 반, 11시 반, 3시 반 이렇게 네. 있고요. 토요일이랑 공휴일에는 네. 10시 반에 한 번. 설명을 꼭 같이 들으셔야 재밌어요. 봐요, 저 엄청 재밌게 들었잖아요. 저같이 꼭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트루리아 문화는 로마라는 이름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저같이 에트루리아의 존재를 잘 몰랐던 사람에게는 좀 생소하잖아요. 오늘 전시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노력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전시품 대여 기관, 그리고 전시 기획, 전시 디자인, 전시 연계 교육, 전시 자문을 하신 분들,
누군가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알아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저도 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아 이거는 비단이가 만든 영상이구나 하고 알아주면 얼마나 기쁜데요. 그렇더라고요. 알아주세요.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라는 주제의 전시를 보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10월 27일까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전시를 개최합니다. 로마에 영향을 주었던 에트루리아인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문명들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시 보면 스티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 장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장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 한 장씩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굿즈입니다. 네. 표정이 제일 좋은데요? 굿즈 받고 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네. 네? 뭐가 땡겨요? 무슨 음식이 땡겨요? 아까 간 들고 계셔가지고 간... 순대 간이라든지 선지국 같은 거 땡기네요. 네.